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께서 국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참 작년 여름 우리 당에 입당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거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지나온 그 몇 달간이 참 돌이켜보니까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 헌법 정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지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16차례의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를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 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우리가 뭐 결국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대통령 이 선거를 놓고 저희들도 오랜만에 정말 한번 다 함께 후회 없이 땀 흘리고 또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으로 저희들이 다른 누구보다 국민에게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당이 더 결속하고 또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님, 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또 마지막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 선거를 지휘하신 우리 권영세 본부장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 보좌역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 힘이 경륜과들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이런 젊은 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 벌써 이 어깨가 이 무거운 이 하중으로 진 눌리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여러분과 상의하고 묻고 또 국민께 묻고 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난관이 계속되더라도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보낸 이 날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손잡고 또 뛰읍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실 수 있도록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선대본부 모든 구성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국민의 삶을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 9호에 맞춰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네, 이로써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